김태규 직무대행 증인 사과하십시오. 왜냐하면 방송통신규제기관의 장은 교양인이어야 합니다. 지성인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상식은 갖춰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역대 정부가 임명한 위원장 가운데 비록 직무대행이지만 김태규 증인 같은 사람을 국회에서 만난 건 내가 정치한 이후에 처음이에요. 어떻게 저런 인물이 그런 인품과 품격과 품위를 갖고 감히 장관급 방통위 직무대행이라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내가 들었어요. 김태규 증인이 욕설하는 것을 국회에 대한 모욕이에요. 얼마나 국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증오하면 이런 인도적인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건 최소한 보통 시민의 자세도 아니에요. 벗어났어요.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어요. 사과하십시오. 정확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가 모욕죄로 김태규 증인 지금 즉시 고발 조치해야 합니다. 사과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국회야 국회. 국민이 5천만이 모일 수 없으니까 우리를 뽑아서 이 자리에 보낸 거예요. 증인이 욕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폭설, 모욕적인 발언, 욕설, 입에 담을 수 없는 공직자가 당장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 역사에 어떤 그런 욕설이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어요. 답변 드릴까요? 답변이 아니고 사과하십시오. 답변이 아니에요. 대놓고 거치세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증인이 말한 것.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절대. 의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엉뚱하게 발뺌하지 말고 내 귀로 들었어요. 의원님. 안 드립니다. 지금이 이럴 때예요.